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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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딱 반소문이 모양을 대고 딱 그렇게 생겼네요. 예, 오늘 사무엘하 23장 3, 4절 말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린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렸어요. 23장 3, 4절 우리 그 본문이지만 1절부터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유언이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자라는 자가 말하느라. 정말 그 요즘 시대 보면 다윗은 정말 예술, 종합 예술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게다가 또 장군이기도 대단했어요. 지략과 모략과 또그 용기, 용감함, 또 정직함. 못하는 나무랄 게 없는데. 예, 그런데 가정을 잘못 돌봐서, 가정에서 반란이, 아들을 많이 두는 바람에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죠. 야훼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3,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겸유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돕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음이 돋는 샛불 같으리라 하시도다. 5절이죠.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내 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이 이루리려다 하니라. 그래서 8절부터 쭉 이어지죠. 이게 이제 다윗의 마지막 날 유언입니다. 유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게 푸른 아주 쉬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럼 너는 샛불빛과 같고 구름 끼지 않은 아침과도 같고 비온 뒤에 햇살과도 같고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살과도 같다. 이렇게 풀어서 나옵니다. 키워놓으니까는 좀 하나님의 꿈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새벽빛 아침 햇살처럼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만들고 추운 사막의 밤을 아침 햇살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꿈이고 또한 다윗 자기의 참된 성공이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꿈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일까? 피겨 스케이팅 선수이기도 했죠. 김연아 선수. 요즘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15년 전까지만 해도 대단했어요. 김연아 발이, 유튜브에 막뜰 정도로, 인터넷에 뜰 정도로 발이 그렇게 못생겼다고 그러죠. 그 훈련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박지성 선수도 대단했어요. 골키퍼로. 리그 축구에서 풀타임을 뛰기도 하죠. 그들은 모두 지금은 아마 감독으로 있겠죠?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두기도 했어요. 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자녀들이 김연아나 박지성처럼 된다고 과연 우리 꿈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자녀들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자녀들이 잘 되면 제일 기쁜 게 부모예요. 그 매일처럼 너무너무 기쁘죠. 과연 우리의 꿈이 그들을 통해서 아들이나 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 세상이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될 때 그거 정말 기가 막힌 일이고 깜짝 놀랄 일이고 앞으로 한 몇십 년 후나 50년 후나 100년 후에나 일어날까 말까 한 흑인 대통령이 되는 이런 그 기가 막힌 기적과 같은 일이 정말로 사람들은 아니라고 했는데 이루어졌어요. 여론조사에서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한참 걸릴 거다 했는데 정말 당선이 되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납니다. 영국에서 2년 반가량, 미국에서 한 2년을 사신 분의 얘기를 통해서 들어보면 백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우월 의식을 직접 몸으로 느껴봤기 때문에 저도 기억이 납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예, 그 어디 여행을 가거나 했을 때 코리안 몰라요. 거의 예, 물음표를 달죠. 갸우뚱갸우뚱 자베니스 차이니스 그럽니다. 예, 아니다 아니다 그럼 어디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코리아 하면 대단하다. 이렇게 빨리 구리가 선양이 되고 이렇게 될 줄 아마 또 모르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예, 100년쯤 후면 모를까 오바마 흑인이 대통령이 되겠어? 했는데 정말 대통령이 되죠. 여론조사에서 오바마가 앞서고 있어도 투표소 들어가면 마음이 바뀔 거야 아닐 거야 라고들 했다고 합니다. 그들도. 그런데 정말로 대통령이 됩니다. 예, 한국 같으면은 더 아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 예, 우리가 그 수십 년, 40년 전에 이민 가기를 원해서 아주 굉장히 이민을 소망하고 그게 아주 꾸미기도 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거꾸로 지금 되어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예, 미국이 참 약점도 많고 문제가 많은 나라이기도 하지만 존경받을 만한 포용력, 그 뛰어난 체제 가지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런 부분들은 또 장점을 갖고 있어요. 이 오바마쯤 되면 꿈을 이뤄서 성공한 사람일까? 그렇겠죠. 가문적으로도 그렇고 흑인이 대통령이 1회 대통령이 그또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된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시면 그 점, 하나님은 그럼 과연 뭐라고 그러실까? 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더큰 집에서 살까? 편한 집에서 살까? 좀 더 좋은 음식을 먹을까? 좀 더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좀 돈 걱정 좀 안 하고 좀 살아왔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다고 해서 평안하고 기쁘고 은혜가 있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한 달 한 달 생활하는 거 글쎄요.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당분간은 그래도 조금 그냥 이거 어떻게 이 카드값 어떻게 내야 될 텐데 또 이달 또 돌아왔네 이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머지 부분들이 다 괜찮고 좋고 기쁘고 즐겁고 아니에요. 또 닥친 어떤 당면한 예를 들면 오늘과 같이 저 스피커 하나가 저 소리를 그죠 잡음을 내니까 집중도 안 되고 아이고 저걸 어쩌면 좋아 아주 다른 건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 제만 좀 잘 됐으면 아, 저걸 또 어떻게 해야 돼? 뒷일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어떻게 해서 저걸 또 좀 고쳐야 되나 사야 되나 누구를 만나야 되나 모르니까 저쪽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죠. 예, 좋은 분 어떤 분일까요? 잘 만나서 잘 사서 앞으로도 10년 20년 아무 문제 없이 한동안 잊어버리고 썼잖아요. 그죠? 생각해보면 밥을 준 적도 없고 그냥 뭐 전기 꼽아서 그대로 놔있는 채로 탁 틀면 나오고 하니까 그냥 예, 상관이 없었는데 뜨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아, 깜깜해지죠. 어떻게 이게 내 진행 잘해야 하는데 뭐 시간을 꼭 멈춰야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정해진 시간에 설교도 잘하고 또 죄송하죠. 얼른 끝내서 조용하고 경건하게 또한 은혜롭게 해서 잘 주일 예배 잘 드렸다 이런 마음들이 들게 그렇게 해드려야 할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 미리 알지 못한 일이었지만 당황이 되고 막 이렇게 자꾸만 정신이 흩어져요. 그걸 모으려고 그 애를 쓰는데도 신경이 계속 그쪽으로 갑니다. 지금도 마이크 뒤로 소리 나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근데 그렇더라도 예, 씩씩하게 열심히 오늘도 예배를 이런 부분들을 비우고 말씀에만 집중을 하십시다. 이렇게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 뭐 누가 훌륭해지고 누가 유명해지고 대통령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 그것이 인간의 욕망의 한 부분일진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예 그래 너 출세했구나 너 성공했구나 내 인생은 승리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느냐는 거죠. 좋은 차라고 샀는데 얼마 타고 있으면 더 좋은 차들이 계속 계속 나와요. 그죠? 예, 평생 차를 20번 30번을 바꿔도 차로 인해서 깊은 만족을 구하지 또 거기에 또 다른 단점이 반드시 분명히 있습니다. 좀 더 편하게 조금 더 근사하게 계속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가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어떨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꿈은 어떠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꾸는 이 꿈을 정말 기뻐하실까? 하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좀 더 편하게 사는 것이 꿈이고 좀 더 잘 사는 게 꿈이고 또 걱정 근심 없이 아니면 내 자녀가
잘 돼서 본인이 원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이루었을 때 기뻐할 때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그래 네가 그렇게 그걸 소원하더니 정말 다행이다 잘됐다 그게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근데 과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실 때는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예 거리가 멀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세상에 대한 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구름이 끼지 않는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햇살처럼 이 어둡고 차가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고 싶어한다.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비단 다윗을 통해서 뿐이겠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비 온 뒤 세상을 돕게 하는 햇빛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중동 지역의 땅들 어떨까요? 뭐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예 뉴스를 듣고 뭐 지형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비가 오고 나면 황무지 같은 곳에서 새싹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신선한 생명력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런 생명력을 늘 주시고자 해요. 제일 많이 보는 게 언제예요? 봄에 움돋는 죽은 것 같은 고목에서 파릇파릇 새싹이 우물 돋는 걸 보면 정말 기적과 같아요. 기적이죠. 신비입니다. 생명의 신비. 무슨 자리에 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고 예,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오바마는 성공한 것일까? 우리는 그렇게 어우 그쵸. 흑인이 웬일이야. 아닐 줄 알았는데 몇백 년 후나 이럴 줄 알았는데 참 정말 성공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은. 이 세상에는 이런 고통과 슬픔들이 가득해요. 오바마가 마땅히 품어야 할 꿈이 있다면 그건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직을 통해서 미국과 세계의 가난과 슬픔을 몰아내는 것이 아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일 것 같아요. 다윗의 꿈은 다윗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햇살처럼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왕직을 통해서 왕권을 통해서 세상에 전파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드림, 꿈이었다라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도 실패하기는 더욱 쉬워요. 보면은 그죠? 성경의 왕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엉뚱한 짓을 하고 다녔던 사울, 그죠? 예, 모습, 때론 실패와 실수 속에서 무서운 징계를 받기도 했지만 때론 울부짖고 때론 기뻐 춤추며 주님의 뒤를 따른 다윗의 모습을 성경이 번갈아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예, 오직 왕직이 성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희들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원했고 내가 누구를 기뻐하고 사랑했는지를 통해서 너희들도 깨달아라 알아라 라고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니 무슨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맨날 새벽이면 그걸 가지고 예배를 드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어쩌면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해도 깨달음과 느낌과 감동은 시시각각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가끔가다 하셔요. 성경 말씀 한 절을 가지고도 한 달, 두 달도 말씀을 증거할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거기서 깊은 은혜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 하세요. 글자 한 구절 가지고 계속해서 예배 드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거의 다 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뭐 20절 본문 가지고 3절씩 나눠서 잘라서 하면은 그죠? 매일같이 만약에 한 편씩 예배를 드린다 하면은 20절이면은 일주일 가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토막 1절 중에 앞부분, 1절 중에 뒷부분 이거 붙들고 계속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깊은 은혜, 뭐 쉽게 얘기하면 액기스를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자기 자신의 자리에 상관이 없다. 우리가 사장이건 과장이건 아빠든 엄마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꿈꿔야 하는 그 꿈은 이 어두움에 가득한 세상을 아침 햇살처럼 밝은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 비추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빛으로 드러나라. 그래서 새빛교회 아닙니까? 예,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새 빛을 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예, 주셨어요. 어느 해인가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그래서 새빛교회가 붙었어요. 뒤에. 그래서
새생명 세리교회라는 교회는 지금까지 제가 본 이래로 같은 이름을 가진 교회는 없는 걸로 제가 압니다. 새생명 세빛이라는 교회는 새생명 교회, 세빛교회, 뭐 세빛 무슨 그런 교회 뭐 이런 것들은 많지만 투자가 함께 붙어요.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해도 참 욕심이 많구나. 제가 참 욕심이 많아요. 무엇이든지 많이 갖기를 원하고 싸기를 원하고 하다 보니까 그죠? 이게 좀 많은데도 전에는 또 우리가 항상 식사를 하고 하니까 사놓고 좀 쓰면 되지 해가지고 그 대량 구입한 것들 때문에 아직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버리긴 버려야 할 텐데 어떻게 버려야 할지는 몰라가지고 고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 비추어지는 그런 세상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비가 오고 햇살이 비칠 때 새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움트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움트는 그러한, 예,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가득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내가 시원치 않아도 하나님은 내게 꿈을 주세요. 내가 이것을 내가 과연 할 수나 있을까? 기가 막히고 까마득하고 깜깜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3000년 전 다윗과 그 시대 사람들에게 품게 하셨던 꿈을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전령상 노릇을 제가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어느 정도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소화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지인 것은 하나님이 보실 거예요. 제가 많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늘 원고를 놓고 틀리지 않으려고 짚으면서 펜으로 줄을 그으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는 그렇게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내 얘기가 많이 들어가면은 설교가 아니라 내 푸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옆으로 빠져가면 그렇지 않겠어요? 예화를 전한다고 하다가 예화가 주제가 되면 안 되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 예가 제가 아니라도 어떤 다른 예를 갖다가 얘기를 한더라도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딱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온전하게 제가 느끼기에 생각하기에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증거하고 뭐 설령 읽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똑같이 증거하고 전하는 게 내가 해야 할 사명이다. 내가 뭘 그렇게 알아서 또 이 말씀 증거하고 나면 정이 잊어버려요. 또 무슨 뭐 예를 들어 열흘이나 한 2주일쯤 이후에 또 아마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면 설교하다가 또 들여다보고 열심히 읽고 그리고 나서 마음에 읽고 그 소리를 제가 귀로 들어요. 제가 말하는 말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오고 감격이 오면 저는 눈물을 쏟습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해놓고 전에도 했던 건데도 또 하다 보면은 그날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날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다른 구절에서 또 감동을 받고 아니면 동일한 구절에서 여지없이 눈물이 쏟아져서 아마 그 예배 도중에 영상을 찍으면서 그렇게 눈물을 닦고 중간에 중단하는 그런 목사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 공적인 자리잖아요. 그런 것도 잘 참을 줄도 알고 그죠? 사귈 줄도 알고 뭐 연습도 필요하고 처음에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는 안 했지만 그 신학대학을 가고 예, 신학대학에서 이제 설교 뭐 15분, 5분 설교가 있어요. 그 준비하죠. 훈련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본인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그걸 가지고 열심히 여러 번 반복해서 설교를 해요. 처음에는 이제 학교에서 발표를 해야 되니까 시간에 맞나? 아니면 내가 읽듯이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전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걸 훈련을 합니다. 본인이 열심히 거울을 보면서 예, 내가 이거 자연스러워? 안 자연스러워? 뭐 이런 것처럼 예, 자신의 용어 체크하는 것처럼 거울 보면서 설교하고 예, 그런 건 연습 훈련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 걸로 보면은 저는 그런 것에 욕심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처음부터도 그냥 신학교에서 발표할 때 몇천 명 앉아있는 그 지하 강단이 저희는 굉장히 그 컸었거든요. 거기서 한 천여 명 들어가는 데 가가지고 그 이제 연습으로 가서 설교를 이렇게 순서를 짜줘가지고 할 때도 하나도 떨림 없이 원고 그대로 놓고 그대로 보면서 그래서 저 사람 어디 사역하는 사람이야? 소리를 했다고 할 정도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별로 그게 욕심을 내거나 겁이 나거나 두려운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원고가 있잖아요. 근데 원고 없이 만약에 설교를 한다 이면 아마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습관이 된 것도 있지만 예, 머리가 부족해요. 저는 이런 외우는 지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가능한 부분으로 아니 뭐 외워가지고 줄줄줄 안 보고도 막 이렇게 설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와 대단해 라는 생각 나죠. 그럼 목사님들이 또 뚜렷하게 계셔요 몇 분들. 근데 그렇지 못하고도 은혜가 충만하고 꼭 원고 가지고 해도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목사님들도 굉장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게 주신 아니 우리가 1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달란트 너는 이것을 해라 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거 찾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누구처럼 나도 닮아서 뭐 사모할 수는 있지만 내 달란트는 그게 아니다니면은 예, 그거 욕심내지 말고 과감히 포기하고 아유 나는 그냥 이렇게 가정 잘 돌보면서 예, 자녀 하나 뭐 둘 뭐 어제 우리 사모엘이 시험장을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애를 기다리라고 엄청 신경을 많이 써서 한 1시간 정도를 물속에서 예, 아들 때문에 예, 또 내가 얼른 나가면 휙 나올 것 같아 그냥 서너 바퀴 돌고 나올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생전 말을 안 붙이던 게 부인이 그 강습반 사람인데 나중에 꼭 만나죠. 그분이 그렇게 여러 달을 다녀도 한 번도 같이 눈도 맞춘 적이 없고 말을 나눈 적도 없어 거의 제가 옆라인에서 하고 사례인에서 강습을 2시에 받는 분인데 그 여자분이 아주 열심히 해요 보면 근데 불쑤 말을 붙이더라고요. 아드님이신가 봐요 그러면서 아유 그렇게 혼자서 잘 놀더라고. 물속에서 수영을 안 하고 잠수도 하고 막 아, 나가다가 저기서 불쑥 튀어나오고 또 내 뒤에 와가지고는 킥 하고 내 뒤에서 붙들고 이제 이런 걸 본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못 보다 본 것 같아. 그게 좀 여러 번 됐을 텐데 아이 맞다고 그랬더니 어우 수영도 아주 잘하더라고. 수영하다가 어깨가 아파가지고 안 한 게 여러 달이 되다 보니까 중간중간 해도 두세 바퀴만 돌면 어깨가 아파가지고 못하고 그 중단이 됐는데 지금은 조금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열심히 하질 않아서 제가 오늘도 애를 기다리라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고 했더니 살이 자꾸 이렇게 친다고 얘기했더니 몸이 날씬하던데요. 제가 날씬하다고 뭔 좀 과장이죠. 말도 안 되죠. 네, 그래서 체중이 지금 얼마 정도가 불었다니 깜짝 놀라면서 아유 뭐 요즘 학생들 뭐 금방 빠지고 막내신가 봐요.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항상 자녀를 향해서 예, 자기 자녀를 향해서 그리고 아주 굉장히 착하게 봐요. 밖에서는 아주 얼마나 착하고 예쁘게 보는지 다들 남의 아들 가지고 칭찬하지 뭐 칭찬 안 할 거슬리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칭찬을 하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너무나 정답게 너무나 장난을 좋아하고 아주 혼자도 잘 놀고 너무 착하다고 어저께도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그냥 마음이 든든했어요. 예, 실제는 같이 부딪고 있을 때는 예, 말도 안 듣고 어떤 면으로는 조금 밉기도 하고 아유 저 녀석 왜 저렇게 게으르고 저렇게 느리고 안 씻고 어디 한번 가려면 그냥 수십 번을 깨워야 되고 예, 일어났니? 챙겼니? 뭐 이어놔두니? 예, 오줌이나 안 되는 서비스센터에다가 수영 가방을 놓고 와가지고 어제도 그걸 또 처지럽죠. 일산까지 갔다 올 시간 뻔하잖아. 한 시간 갔다 올 거고 한 시간 반이면 샤워를 30분을 하다가 들어와도 들어올 건데 2시간 반이 지나도 애가 안 오니까 얘도 가다가 무슨 사고가 났나 무슨 사정이 생겼나 아니면 수영복이 없어서 못 들어오고 밖에서 나를 기다리나 이제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계속 거기 들어오는 자리만 쳐다보고 저쪽으로 가서 건너다 보고 와가지고 또 들여다보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유 얼른 나가봐야겠네 딱 얼른 나가서 좀 전화기를 좀 보든지 날 보고 카톡 안 본다고 하더니 뭐라고 연락이 왔겠지? 그러고 딱 봤더니 앞에 데이컨이 서 있더라고요. 이제 나가야겠는데 빨리 나가야 되겠네. 못 견뎌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는 한 시간이 걸렸으니 날 보고 안 나간다고 빨리 왜 안 나가냐고 자기는 열 바퀴만 돌고 갈 건데 그나마 어저께 그래도 열 서너 바퀴는 돌았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살이 빠지겠어. 근데 어쨌든 물속에서 어깨 움직임이 그전같이 아프지 않은 것도 근데 그 어깨에 염증 생기는 거 알더라고요. 얘기했더니 아유 이게 무슨 증후군이라고 하면서 그 어깨 아파가지고 수영하다가 중단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반가웠어요. 어제 아, 좀 말을 좀 같이 하고 나누고 지내면 참 좋겠는데 무슨 대화거리가 없으니까 화제의 중심이 될 만한 거리가 없었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다리 노릇을 해줘서 얼굴을 항상 부딪히고 함께 보니까 끝날 때도 보거나 아니면 내가 나오면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거나 이럴 때도 그냥
서로 무심히 모르는 듯이 지나가는데 한강 옆라인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인사를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참 나도 참 변죽도 없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했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마음에 품고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걸 또 가끔은 자녀를 통해서 내가 못다한 꿈을 좀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죠. 요즘에는 뭐 예전 같지 않아서 천만의 말씀이지만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제가 그 청년 때만 해도, 한 30, 40대까지만 해도 자녀들이 부모 대를 이어서 뒤를 이어서 부모의 꿈을 이루는 그 길로 순종하고 가는 일들이 많았죠. 요즘에는 전혀 아니지만 예, 그렇게 대리만족을 하고 싶어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이거 좀 뭐 나쁜 게 아니면 예, 너한테 그런 소질이 보인다 이면은 그쪽으로 밀면 열심히 노력을 하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자기가 싫은 거 절대 안 하니까요. 정말 많이 변했다. 정말 30, 40년 전하고 지금의 청소년들의 그 모습, 아니면 교육, 아니면 생활, 예, 그 본인의 어떤 시간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개인적 개인화돼서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정이 아직도 각자의 가정에 고통도 있고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때로는 홀로 누구에게 얘기할 수도 없는 외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아침 햇살 같은 그런 사랑이 비추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어두움이 물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서먹서먹하고 상처투성인 관계들이 깨어져 나가고 따뜻하고 포근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죠. 아침 햇살처럼 밝게 따뜻하게 포근하게 퍼져가기를 바라는 것, 부모 자식 역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나아가서는 이 세상이 예,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꿈을 자신의 꿈으로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이제 한 달 살았어요. 그죠? 2월 첫 주이니까 예, 나는 직장일만으로도 정신이 없어. 예, 혹은 나는 자녀 기르느라고 그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도 이것도 참 저는 참 대단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마음을 조금 여유롭게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희원치 않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나에게 그분의 꿈을 품게 하시고 나를 통해 그분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 돌아나온 그 막대기 하나 잡는 작은 수고라고 해서 그 꿈을 그렇게 해서라도 이 꿈을 이뤄봐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함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 앞에 존귀해질 것이다. 내 부모가 시원치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자녀가 예, 아이고 저 녀석 왜 저렇게 느려. 예, 저는 아주 그게 제일 답답해요. 예, 배우자가 그러더니 이제는 대를 이어서 아들도 그렇게 느리고 어디 한번 뭐 좀 한번 하려면 아주 힘을 키워요. 그렇더라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어요?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당시 사람들의 자신을 소비하는 관습적인 표현이었어요. 뭐 요즘에 그러나요? 누구의 예, 뭐 아들입니다. 뭐 이한나의 아들입니다. 안 하죠. 저 정사무엘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당시에 성이 없으니까 자기 이름 앞에 아버지 이름을 성처럼 붙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새라는 인물은 그렇게 대단하거나 이름이 알려져 있거나 뛰어난 인물도 아니었죠. 당시 아니었다면 그 존재도 알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평범한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었다. 오바마의 아버지, 여러분들 아세요? 모르죠? 신문에서 봤다 해도 예, 그냥 이름 누구네? 하고 넘어갔겠죠. 케냐 출신 흑인 아저씨인데 아들만큼 잘난 얼굴도 아니라 그래요. 저는 그건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바마의 아버지 이름을 기억 못하듯이 다윗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름도 모를 그럴 사람 이세예요. 이세. 참 이세라는 이름이 좀 독특하다 저는 그 생각은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세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우리가 유명하게 알아둬야 할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에는 또 뭐 유튜브에 보니까 막 그 영화 배우 탤런트 이런 사람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저 어저께 깜짝 놀랐잖아요. 3개월 전에 조용남이 저기 차에 그 스포츠카에 치여서 죽었다. 그리고 장례식에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 뭐 김용권 씨인가 이분이 그거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3개월 전에 올라와도 이 양반이 먼저 3개월 전에 돌아왔어. 난 그 노래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막 그걸 찾아봤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거짓말. 뭐 기명 없이 돌아왔다. 다 살아있는 사람들 거짓말. 아니 왜 사람을 죽었다고 하는지 정말 이상하다. 네이버를 막 찾아보다 보니까 그래서 뭐야 이거 가지고 내가 한 20분을 깜짝 놀래가지고 계속 찾았잖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버지가 세상에 다 알아볼 만한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세와 같다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 유명하고 아니고 이런 거 하나님 전혀 상관 안 하신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평범해요. 어쩌면 평범하지도 못할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약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숨기고 있지만 부서지기 쉬운 연약함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죄성이 또한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평범한 집안의 막내인 목동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로 쓰신 것처럼 똑같다라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자신의 연약함과 모자람을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은 어린 목동 다윗도 불러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렇게 기름을 부어주신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힘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릇으로만 쓰셔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순종, 마음만, 믿음만 있으면 되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목동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장군이 됩니다. 왕의 사위가 되고 나중에는 마침내 통일 왕국을 이루는 그런 왕이 되죠. 다시 말하면 비커밍이 아니라 비잉이라는 거.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오바마도 꼭 다윗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서 왕이 될 때까지보다 왕이 된 후가 훨씬 더 중요했던 것처럼 오바마에게 있어서도 앞으로 훨씬 더 중요했을 것이다.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우여곡절 굉장히 많았죠. 성경에 보면.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윗이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성공해서 왕이 되었다가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 어떻게 섬겼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다윗에게 하셨던 것과 같은 동일한 요청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방법으로 섬기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은혜를 입었으니 포음제고단이라고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다윗 자신이 자신으로 왕의 집안을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이 됨으로써 가치를 지니게 되었어요. 비록 왕이 되었다 한들 사울처럼 패해질 왕이었다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 될 수 있겠는가 이죠. 대통령이 된다 해도 사람들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되고 만다면 높은 지위에 올라간 것이 무슨 영광이겠는가. 진정한 높은 자리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높든지 낮든지 어떠한 직분을 주셨어요. 가정에서는 아빠, 엄마의 자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자리를 주시고 사회생활에서도 각각의 직분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고 하는 업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꿈은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것. 그 자리에서 따뜻함이 풍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 이웃들 속에서도 어떤 위치를 주시고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위치를 주셨죠.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꿈? 따뜻한 소망의 꿈. 예, 그죠? 초록빛의 꿈. 이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밝은 햇살을 비춰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없도록, 추위에 덜덜 떠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꿈이 하나님의 꿈이다. 중동의 밤이 굉장히 춥다 그러죠? 사막이 아직 밤에는 아직 50도, 영하 50도로 내려간다 그러죠? 낮에는, 한낮에는 영상, 예, 50도, 그, 뭐, 격차가 100도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오고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을 때 어때요? 날씨가 추워도 아파트에서 아침 햇살을 맞는 우리로서는 실감하기 어렵지만, 추운 밤 들판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다가 아침 햇살을 맞는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밝고 환하고 따뜻하겠어요. 깜깜하다가 어둠이 물러나기 시작하고 햇살이 비치면서 온몸이 따뜻해지는 그러한 그 느낌. 예, 그림으로도 보면 아주 대단하죠. 예, 다 읽은 그런 빛이 비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만들기 원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천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엄마건 아빠건 뭐 어떤 사장이건 직원이건 아무 상관없이 어느 자리에 있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는 높은 자리라는 것. 높이 세웠다라는 의미는요,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은 아니어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내가 너를 높이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높이 세운다는 것은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높이 세웠다고 하지만 세계 역사 속에서 다윗은 별로 그렇게 높은 왕이 아니겠죠. 예, 당시에도 얼마나 큰 나라가 많았겠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되는 그런 조그마한 나라, 그 나라에서 왕 노릇했다고 높이는 얼마나 높았겠는가. 근데도 다윗이 자신이 높이 세움을 받았다고 말한 것은 자신의 영토를 가지고 말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다. 비록 자신이 부족하지만 작은 나라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주신 뜻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그런 자리를 자기를 하나님이 높이 세우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동역자들도 붙여주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게 원하셨고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1절에 보면 그 혀에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8절 이후에 보면 많은 동역자들을 주세요. 다윗이라는 이름이 빛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업적은 혼자서 이룬 것은 절대로 아니다. 본문에 다윗과 함께 섬겼던 용사 37명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됩니다. 이름들뿐 아니죠. 이분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동역자를 주셔서 사울 시대의 어두움이 가득한 땅, 죽음이 가득한 땅, 편견이 가득한 땅을 향해 그 구원의 손길을 펼치셨다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펼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해 우리 교회를 동역자들의 공동체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 가정부터 우리 지역사회부터 모든 사람을 제자삼으라는 명령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선 우리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야 할 사명, 소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제자로 삼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삶이 절대로 복되지 못할 것이다. 반면에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면 인생에서 만나는 어떤 어려움도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인생에서 만나는 어떤 문제거리도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햇살로 해결하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력이 마치 비오는 땅에 새싹이 돋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삶에 그렇게 도달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른 것은 비록 모자란다 해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소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우선 우리 지역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서 지역 복음화, 나아가서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자 하죠. 선교사를 파송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한 몫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런데 그 실행을 위한 전략은 바로 가정교회라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통해 지역 복음화가 앞점을 서고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파송하고 간다는 것. 뿌리는 초대교회의 뿌리는 가정이었어요. 어떻게 노년을 보낼까 여러분들 걱정하시니까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번거로운 일이 없는 조용한 숲가나 숲속에 별장 하나 만들어 조용히 살겠다 이런 꿈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은 이룰 수가 없는 것. 세상에는 머리 아픈 일도 없는 조용한 호숫가는 없어요. 그런 숲도 없습니다. 그 꿈은 영원한 나라에 가서야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 살아있는 동안 우리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 즉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라. 나는 이 세상을 아침 햇살까지 비추어 어두움이 물러나게 하고 싶다. 추위가 달아나게 하고 싶다. 이 일을 위해서 너희가 용사가 되어다오. 이것을 품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 이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그 삶의 자리가 호숫가 별장 같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사느냐가 여러분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행을 가보면 어디를 갔다 왔는가도 중요하지만 누구하고 같이 갔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재미없는 사람과 다니면 경치 좋은 데 갔다 왔다 이게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가족이나 마음이 맞는 친구와 함께 어딘가를 다녀오면 동네 시내가에 앉아있다 와도 밤이 부강을 본 것 같은 기분이 좋죠.
포스과 그림 같은 집 찾지 말고 어떤 동역자 어떤 일을 하며 노년을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어디에 있든 당신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는 별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특별한 곳을 찾고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곳이 천국이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3장 3,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린 다윗인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고 네, 아까 찬양 특송 있었죠? 예, 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